공연이 있습니다. 바로 제 옆에 계시는 가수 장군님이신데요. 비열한 거리, 강남 1979, MBC 특종 놀라운 세상, KBS 스타킹, 생방송 투데이, JTBC 우설아 대한민국, KBS 올드앤뮤직, 부모님 대한민국 아침마당 등등등에 출연하신 분이세요. 네,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장고라고 합니다. 아, 예, 오늘도 예, 아 좋은 좌석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제가요 이 동동구리문으로 악기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예, 아, 그 전에 동동구리문은 좀 큰 북 하나였는데 지금은 좀 세련되게 큰 북에서 좀 스네어까지 이렇게 합니다.
여기 있는 소품들은 다 제가 생활용품으로 쓰는 것들입니다. 다 말이 이 닭을 3년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이 닭이 서당계 3년을 품을 묶는다고 이 닭이 엄마를 할 줄 알아요. 엄마 닭이 그래가지고 이 닭을 3년하고도 3개월을 더 데리고 있었더니 이 닭이 이제 아빠까지 할 줄 아는 거예요. 아빠 이게 보통 닭이 아니야. 아, 그래가지고 이 닭이 이제 6살이 됐어요. 유치원에 가게 됐는데 테레비를 이렇게 보니까 테레비에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이걸 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엄마 뽀뽀를 배웠습니다. 엄마 뽀뽀. 박수 한번 주세요. 그럼 제가 피리로 에코도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. 구름은 하얗게 신발도 부러워
Okay.